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의 전영현입니다. 제가 오늘 공수마을에 제가 하봉치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하봉치. 자, 오늘 고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제비를 선물입니다. 자, 앞에 구뭉치 섰고요, 여러분. 그 다음 채 아시겠죠? 고추찌. 그 다음 채 하꽁치 마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여러분들 고기를 좀 보이겠고. 고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잘 보이죠? 이렇게 지금 오늘 봉지 잡으면 아침에 잠시 20마리, 20마리 지금 배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시안은 지금 요정대로 됐죠. 시안이 깨졌죠. 좀 더 그 시안에서 그 시안을 봤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조금 더 큰 거.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꽁치 낚시를 할 때는 밑밥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밑밥을 아끼면 그것이 더 손해입니다. 더 손해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꽁치 낚시를 해본 결과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입질이 완전했던 겁니다. 완전했다고 하고 한 5호 정도에서 아마 또 한 번 피크타임이 한 번 더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은 물이 만족하거든요. 물이 만족한데, 그래서 지금은 입질이 조금 합니다. 조금 하고, 나중에 물 만들 때 한참 거의 반조 시간 되면은 좀 입질이 저 생각에는 좀 돌고 갔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카고채비가 있잖아요. 카고채비가 하는 그 안에다가 밑밥을 넣고 채썰기는 그걸로 그래가지고 멜리까지는 장타를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더 손합니다. 앞에다가 밑밥을 뿌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장타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카고로 해가지고 장타를 치게 되면 문들어 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 밑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들 쪽은 빠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카고로 달지 말고 앞에다가 밑밥을 주고 하면서,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밑밥을 주고 하꽁치를 걸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m, 20m 앞에를 개새띵하고 하꽁치를 잡았다 싶으면 앞에까지 왔을 때 고기를 완전히 걷어내지 말고 앞에서 밑밥을 한 두세 번 던지 나눠 놓고 고기를 내 손으로 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딱 나실 때 제패를 하나 놔놓고 밑밥을 한 두세 줄자 주나 놓고 앞에다가 그 다음 채 담아 드리는 게 낫겠죠. 한번 바늘에 낑긴 애들 못 나간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히 전영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현입니다. 제가 오늘 공수마을에
제가 하봉치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하봉치. 자, 오늘 고기를 거의 들기 전에 제가 제대로 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두 뭉치 섞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제 아시겠죠? 고추찌. 그 다음 제 하꽁치 마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여러분들 고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좀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요? 이렇게 지금 오늘 봉치 잡았는 아침에 잠시 한 20마리, 한 20마리 정도 더 했거든요, 여러분. 자, 시안은 지금 요정도 해야 되겠죠. 시안이 깨졌지. 좀 더 그 시안에서 그 시안을 봤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조금 더 큰 거.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꽁치 낚시를 할 때는, 하꽁치 낚시를 할 때는 밑밥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밑밥을 아끼는 오롯이 교선입니다. 교선이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꽁치 낚시를 해본 결과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입질이 완전히 뜸합니다. 완전히 뜸하고 한 5도 정도에서 아마 또 한 번 피크타임이 한 번 더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은 물이 만족되거든요. 물이 만족된데, 그래서 지금은 입질이 좀 뜸합니다. 좀 뜸하고 나중에 물 말물 때 한참 거의 반도 시간 되면은 좀 입질이 저 생각에는 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인이, 아, 여러분들 그거 카보채비가 있잖아요. 카보채비가 나는 그 안에다가 밑밥을 넣고 채썰기는 그걸로 그래가지고 멜리까지는 장타를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더 손입니다. 앞에다가 밑밥을 뿌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장타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카고로 해가지고 장타를 치게 되면은 문드러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밑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드러 쪽은 빠지겠죠. 그쵸? 그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카고를 달지 말고 앞에다가 밑밥을 주고 하면서, 그리고 뭐가 있는 하면 밑밥을 주고 하꽁치를 들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m 앞에를 개새띵하고 하꽁치를 잡았다 싶으면 앞에까지 왔을 때 고기를 완전히 걷어내지 말고 앞에서 밑밥을 한 두세 번 던지 나눠 놓고 고기를 내 손으로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딱 나실 때 제패를 하나 놔놓고 밑밥을 한 두세 국자 주나 놓고 앞에다가 그 다음 채 감아드리는 게 낫겠죠. 한번 바늘에 낑긴 애들 못 나간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의 전문의였습니다.